오늘의 루머 띵카. 지난 와칸다 포에버 퀀터매니아의 이은 세 번째 유출 시리즈 MCU 페이지5의 두 번째 작품, 6년 만에 공개되는 후속작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3의 새로운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코미콘을 통해서만 공개된 가오갤 3의 포티지 영상, 여기서 확인된 몇몇 장면들을 통해 이번 가오갤 3의 떡밥들을 흔들어 잘게 보도록 할게요. 가서!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먼저 이번 영상은 풀 영상이 아닌 총 4개의 파트로 쪼개진 일부만 촬영된 몇 초의 짧은 영상인데, 제임스 건 감독은 자신의 트윗을 통해 영상 속의 특수효과는 원하던 퀄리티가 전혀 아니며 가오갤 3의 촬영을 마친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설명했고,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의 완벽한 티저 예고편을 보기까지 아직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줍니다. 유출 영상은 새로운 라바저스의 리더가 된 가모라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우주선 안에서 논쟁을 펼치고 있는 퀼과 네빌라, 그 앞엔 낯선 모습의 군대, 이렇게 가오갤 멤버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외계인 빡빡이, 인간 형태의 두 명이 보이고, 이들이 새롭게 구성된 라바저스라는 사실이 루머의 내용으로 확인되었죠. 네, 지난 엔드게임에서 보라돌이에 맞서 싸운 이들, 결국 같은 목적과 이익을 위해 팀을 이루며 함께 우주를 떠도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그녀의 엑스인 스타로드, 가오갤 멤버들과 다시 한번 조우하게 되는데, 가모라 머리는 그 미역이냐? 가모라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 그리고 수년 동안 이 낯선 가모라를 찾던 피터는 이렇게 선체로 기절해버리고, 결국 이들의 관계는 지난 1편의 상황으로 리셋되어버렸는데, 전작에선 에고에 맞서 욘두가 본인을 희생하였고, 이 희생으로 흩어졌던 라바저스의 모든 분파가 재결성. 이후 라바저스는 엔드게임에서 열심히 머릿수를 채워주셨고, 현재 가오갤 3의 시점, 가모라는 이렇게 재결성된 새로운 라바저스를 이끌고 다시 만난 가오갤 멤버들과 새로운 국면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면, 오랜 기간 동안 베일에, 그러니까 요 고치에 쌓여 있었던 마블 캐릭터 윌 폴터가 연기하는 아담 워록이 등판합니다. 일단 원작 모습 그대로 이마빠 가운데 요 큐빅을 박은 모습, 또 원작 코믹스의 슈트 컬러만을 가져와 MCU 버전으로 재탄생한 슈트를 거치고 있죠. 같은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놀란 가모라, 이렇게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있고요. 요 아담 워록은 2편 속 가오갤을 없애려 했던 복수의 화신 소버린 형상의 아이샤를 통해 결국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원작 코믹스 속 이 친구의 소개를 짧게 해드리면, 아담은 1967년 원작 코믹스 판타스틱 4 66화를 통해 첫 등장, 엔클레이브라는 지구의 과학자들이 만든 안드로이드 형태의 생명체,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인간을 목표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이 고치에서 깨어났을 당시 불려지던 이름은 힘,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어진 아이샤는 허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MCU에서 아이샤는 소버린이란 테마를 갖고 먼저 탄생, 이후 아담어록이 제작된 형태로 각색되었고요. 원작에서 아담어록은 자신을 제작한 엔클레이브로부터 탈주한 후 머나먼 우주로 떠나게 되고,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이 아저씨 하이 에볼루셔너리를 만나며 새로운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 소울잼을 갖게 되며 엄청난 파워를 발현하는 스토리, 또 인피니티 건틀렛이라는 대형 에피소드에선 우리 테노스와 싸우기도 하고, 2007년 원작 코믹스 어나일레이션 컨퀘스트에선 피터와 함께 크리 제국을 수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작품을 통해 이 아담어록이 새로운 가오갤의 멤버가 될지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담을 연기하는 영국 배우 윌 폴터, 우리나라에선 메이즈러너의 갤리로 유명한 친구인데, 토이스토리의 시드 실사와 틴틴의 모험에 틴틴을 빼박은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2007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필모로 싸우며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준 바 있고, 일단 이번 가오갤 3의 아담을 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벌크업까지. 윌은 지난 7월 26일 스크린렌트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연기한 아담의 썰을 풀기도 하는데, 가장 먼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담은 원작의 완벽함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캐릭터의 가장 멋진 점 중 하나가 제임스 건 감독이 아담의 불완전함을 탐구할 수 있게 허락해줬다는 것이다. 영화 속 아담의 상태는 유아기이고, 때문에 갓난아기처럼 세상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려고 한다 라고 밝힙니다. 네, 이제 막 고치에서 깨어난 아담 워록은 원작처럼 유아기, 그러니까 누군가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번 작품의 빌런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개입하며 원작처럼 아담에게 사상을 주입시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원작 비틀기의 정석을 보여주는 스커니 형의 각본대로 이번 작품에선 원작과 조금 다른 스탠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캐릭터 들의 상황과 관계성들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넘어가 여기엔 네빌러와 로켄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뒷모습이 보이고 이들은 외계어로 쓰여있는 네온사인 형태의 문양 이번 선편의 새로운 로고 문양과 동일한 이곳 앞에 서 있습니다. 뒤이어 살랑살랑 댄스를 추고 있는 멘티스의 복장 또한 이렇게 약간 달라진 모습. 뒤에 보이는 배경엔 노점상, 또 다양한 외계 종족들이 보이고요. 다음 장면엔 손을 뻗는 누군가, 이 소나기에 들어오기 직전에 쬐깐한 너구리, 바로 베이비 로켓의 불안한 눈빛. 네, 이렇게 이번 3편엔 로켓 라쿤의 기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너구리가 된 배경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 원작에선 이 핵에 망측하게 생긴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우리 너구리에게 유전자 변형 실험을 감행했고, 이 너구리를 사이보그와 인간처럼 향상된 두뇌를 장착하며 로켓 라쿤으로 진화시키기에 이르렀는데, 이번 영화에서 또한 아담과 더불어 로켓과의 관계, 스건이 형이 직접 로켓에게 우주에서 가장 슬픈 생명체라 표현한 것처럼 이 뽀짝했던 너구리의 슬픈 기원을 보여주고 쓸쓸한 퇴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작에서 이 빌런은 인간 출신의 과학자, 유전학자로 어린 시절부터 쥐를 진화시킨 등의 유전자 변형 실험을 진행, 이후 진화 가속기를 개발하며 본인에게 실험을 감행했고, 그렇게 초인적인 지능과 텔레파시, 염려, 힐링팩터, 유체이탈, 공중부양, 또 이 자동 방어 기술과 유전자 조작 기술까지 탑재된 에볼루셔너리 아머를 장착하며 그야말로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원작 코믹스에선 자신만의 순수한 행성을 갖기 위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카운터 어스를 창조했고, 지난번 유출되었던 가오갤3의 촬영 장미지 사진 속 이상한 생명체들의 모습을 확인해봤을 때 원작에서 하이가 만들었던 이 행성,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이 카운터 어스가 이번 영화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를 연기한 배우 추쿠디 이우지, 피스메이커를 통해 스건이 형과 호흡을 맞춘 바 있던 요 배우는 이번 영화 속 하이가 아주 소시오패스적인, 또 아주 자기애적인 멋진 악당으로 등장할 것이고, 이번 영화 속 너구리뿐만 아닌 많은 캐릭터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캐릭터라는 사실 또한 밝힙니다. 또 이렇게 실제 제작된 슈트를 처음 입었을 때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엄청 편하다 밝혔고, 이번 코믹콘에 이렇게 깜짝 등장할 정도로 본인 캐릭터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번 가오갤3가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는 세 번째 작품인 만큼 기존의 빌런들보다 더 큰 카리스마, 더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출된 영상, 여기엔 블루, 옐로, 오렌지, 그린, 레드 컬러의 형형색색 슈트를 입고 있는 5명, 이들이 어떠한 임무 수행을 위해 요 거대한 행성에 떨어지는 장면까지 보이고, 이밖에 영상으론 유출되지 않은 푸티지의 내용들, 퀼은 가모라에게 이들의 과거, 그러니까 죽고 못 살았던 연애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마음을 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가모라는 퀼에게 대답합니다. 그럴 생각 없어 퀸, 라구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멘티스와 드렉스는 배꼽을 잡고 퀼을 놀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원작의 오리지널 가오갤 슈트를 입고 있는 킬, 그 옆엔 청소년기 그루트보다 훨씬 더 벌크업된 그루트의 모습,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장면, 로켓을 제외한 가오갤 멤버들이 우두커니 서 있는 장면을 끝으로 푸티지 영상은 모두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빡빡자는 이 짧은 푸티지 영상이 행사에 참석했던 인원들만 볼 수 있는 영상이다 which we're not releasing anytime soon. Was really just for the people in Hall H today, the Guardians clip. 라며 온라인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거라 인터뷰하고요. 가오갤3의 북미 개봉일은 내년 5월 5일, 이제 개봉까지 대략 270일이 남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최애하는 시리즈의 완결편이 될 이 영화가 팬들에게 완벽한 피날레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되는 가오띵크, 갤럭띵크? 이번에도 댓글 투표 가보자. 다음 가오갤3의 소식 또한 금방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